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요요요요요요 This is 휴즈 월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마크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또 겉날개랑 예, 요 신상 명품 모자 하나 획득했죠. 드래곤 머리 얻었는데 언제는 제가 까불다가 죽는 바람에 레벨이 1다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아직 남은 컨텐츠가 하나 있잖아요. 마크 삼림 대저택 공략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겉날개도 얻었고 순식간에 한번 날아가보자고요. 우리 가다! 네, 저번에 제가 주민들을 길들여 놓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예, 지도를 얻어놨습니다. 삼림 탐험지도 바로 한번 구매해봅시다. 뿅! 내놔. 야, 이거구만! 드디어 얻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도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신점 보이시죠? 이게 제 위치인데 이게 가까워지면 신점이 점점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날아서 가볼게요. 겉날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산림 대저택 어마무시한 녀석들이 즐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과연 오늘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날아가 봅시다. 자, 제가 듣기로 이거 사 이렇게 날아면서 살짝씩 이렇게 조절을 해야지 오래 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야, 이거 한참 가겠는데? 오케이, 이 상태에서 쭉 날아 떨어지면 됩니다. 우선은 쭉 한번 가볼게요. 와, 확실히 겉날개 있으니까 이동 속도가 말이 안 되네. 슈, 아, 밖에 가고 있는 거 맞나 이거? 두둥. 아,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게 이제 삼림 대저택인데 딱 봐도 겁나 크네요. 여기가 몬스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겠죠? 이야, 이거 대박이다. 구조물이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자, 치즈. 찰칵. 무사히 오늘 또 생존해서 살아나가도록 합시다. 일단 주변 탐사부터 살짝 해볼게요. 오, 껌껌한데? 여기 누구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일단은 횃불을 좀 미리 세팅해 해둡시다, 우리. 공포 게임하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오야, 무서워. 여긴가 보네. 오 마이 갓. 야, 이거 방패 세팅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요, 똑똑똑 계세요? 계십니까? 일단 아직 현재까지는 뭐 딱히 뭐 크게 반응이 없네요. 저 실례합니다. 여기가 제가 맛집이라고 소문을 들어서 말이죠, 선생님들. 예,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오, 뭐야, 꽃들이 오, 잔뜩 있네. 어? 여기 막 그 보물상자나 이런 거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제가 이름이 뭐였지? 제 변절자였나? 자, 왠지 저 자식 잡으면은 게임이 시작될 것 같아요. 들어와. 딱 들어와. 들어와, 암마. 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 크리퍼 하나 있는 것 같고. 나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크리퍼는 가볍게 잡고요. 어림도 없지. 와! 이게 뭔 방이야? 여기 밑에 떨어지면은 나올 수 있나요, 저? 왠지 여기 밑에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 우선은 여기 탐사를 계속 하려면은 무조건 이 녀석과 싸워야 될 것 같거든요. 나 들어와, 임마! 와! 어우, 아파! 어, 별거 아니네, 이 자식들, 이거. 자, this is Hero Huge! 니들 아작내러 왔다, 내가. 자, 여기 또 무슨 공간이죠? 어, 상자다. 짙은 참나무 묘목. 여기 수상해. 여기 뭔데? 무슨 만드라고라들 쫙 깔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몹이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공은 클리어. 왔다. 덤벼! 아우! 죽어, 임마. 아우, 야, 너무 아픈데? 대충 한번 돌아봤고, 아까 제가 오른편으로 왔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봅시다, 우리. 일단 이것저것 막 소리는 오지게 들리고 있어요. 아, 이제 밤도 어두워졌네. 여기 또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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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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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일단 섬소체 게이드 화약 챙겨, 화약 챙겨가. 와, 야 이거 아이템이 대박이네. 여기가 좀비들 이제 밤이라서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요. 아우 아우, 확실히 뭔가 굉장히 쉬운 느낌은 아닙니다. 와, 상자 초대박. 뭔데 여기? 제가 적들의 비밀 창고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뭐 들어있냐? 어, 낚시 낚시. 빈 상자 뭔데? 야, 니들 왜 이렇게 거지냐? 어, 뭐, 야, 뭐 이렇게 쓸데없이 창고만 크게 만들어놨어? 어? 아, 창고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잖아. 근데 물건이 왜 하나도 없냐고. 아니야, 뭔가 하나는 있겠지, 설마. 아! 진짜 아무것도 없네? 자, 이제 시작됐구만. 시작됐어. 일로 와. 크리티컬 어택. 이런 중간중간에 보니까 아이템 막 숨겨놓은 것 같은데? 제가 놓치는 게 있나요, 설마? 예, 실례합니다. 상자 없으신가요? No. 일단은 현재까지는 공략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던전이네, 진짜. 어우씨, 어우. 어우, 막 숨어있어. 와, 곳곳에 함정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진짜 상자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좋은 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Love is open. 일단 1층은 거의 다 턴 것 같죠? 이제 대망의 2층 바로 올라가 봅시다. 2층은 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아파! 방심하면 안 돼! 갑자기 애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좀비 하이? 좀하? 좀비 잘 가고. 오, 전망 너무 좋고. 뭐야? 아, 니들은 좀 깜빡이 좀 치고 들어와. 아유, 진짜 죽어. 와, 이거 엔더드래곤 깨고 왔으니 망정이지. 후반 구간에 오면은 굉장히 빡시겠어요. 자, 숨겨진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이 자식들아. 여기 또 뭐야? 아! 와, 이상한 놈이 쫓아와. 아, 제가 그 소환사가 그건가 보구나. 진짜 이상한 걸 막 소환하네. 아, 얘는 이름이 뭐죠? 아야. 아우. 아우, 자식이 들어와. 대기해. 와! 야! 오야, 멋있다, 근데 좀. 얘가 여기 보스입니까? 오. 야. 덤벼. 나와. 아까 그 인프 같이 그 조그만 그 악마 같은 애들이 백스라는 애들이래요. 나 지금 백스들이 같이 공격하니까 좀 빡센데? 칼로 잡아야 되나? 소환했다. 불사의 토템? 아, 이게 그거구나. 맞아요. 이거 불사의 토템 같은 거는 한 번 죽으면은 무조건 부활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이라던데. 와, 진짜 빡센데? 아, 백스 또 소환했다. 아, 얘네는 활로 잡아야 되네. 아유씨, 날파리 잡듯이 아작내야 돼요. 이리와.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 아야. 와, 몇 마리야 이거? 야, 나 죽는다. 오메. 야, 이거 활로 잡아야 돼. 몇 마리야 이거? 온 집안이 날파리로 지금 가득 찼습니다. 나 이거 공격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날파리들 너무 많아. 무한 백스가이비요. 아, 진짜 선 많이 넘었어요, 진짜 선생님들. 예? 적당히들 합시다, 우리. 잠깐만, 이거 그 소환사가 계속 소환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빨리 잡아야겠다. 제가 저 소환사 클라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유, 얘부터 잡아야 돼. 오케이, 소환사 한번 컷. 자, 소환사 니 어딨니? 어디 갔니? 소환사 한 마리가 어디로 꺼졌죠, 이거?
아까 소환사 두 마리 있지 않았나요? 나 잡았나? 어, 일단 뭐 소환사는 정리가 됐나 봅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어? 군사의 토템 왜 또 떨어뜨렸어? 아, 여기로 빠졌다가 크리퍼놈한테 죽었나 보다. 쌤통이다 이 자식아. 아, 근데 일단은 2층도 이제 얼추 정리가 된 느낌이죠? 마지막 3층인가요? 어, 길다 길어 이 기나긴 싸움. 끝내러 갑시다. 3층은 뭐가 또 있을까요? 나 이제 좀 집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친구들? 나 이제 충분히 구경할 만큼 구경한 것 같아. 와, 여기가 맵이 겁나 길구나. 엔더맨 또 뭐야? 일단 막 닥치는 대로 캐봐. 이게 중간중간에 숨겨진 입구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는 뭐 책방인가? 얘네들 뭐냐? 아, 이제 완전 옥상 구간에 왔나 보네요. 여기 어마무시한 곳이구만 정말로. 야, 이거 전리품으로 가져가야겠다. 갖고 오세요. 이런 거 전리품 하나씩 또 챙겨줘야지. 에라이, 바깥으로 나가보자. 이게 어떻게 된 구조야 도대체? 여기는 약간 옥상 쪽에 다락방 같은 느낌인 것 같거든요. 아, 진짜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말고 제가 뭐 놓친 곳이 있나요? 아니, 숨겨진 방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뭐? 숨겨진 입구 같은 게 있습니다? 뭐야? 어? 어? 뭐지? 아니, 빙글빙글 도는 거야 설마? 어? 와! 와! 야, 숨겨놨었네. 야, 이렇게 조그맣게 숨겨져 있는 공간도 있군요. 다이아몬드 흉갑 하나 얻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살림 대저택 공략 성공했습니다. 아니 뭐 이것저것 뭐 숨겨진 공간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뭐 거의 뭐 30분 동안 계속 뒤져봤거든요. 근데 안 보입니다. 제가 못 찾는 것 같긴 한데 파봤는데 안 보여. 어찌됐든 뭐 불사의 토템 오지게 먹고 다이아 갑바? 예, 그 정도 하나 예 전리품으로 챙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번에 예 못했었던 살림 대저택 탐험 성공했고요. 깔끔하게 무사히 예 탐험을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에 또 뭐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가끔씩 건축물 만드는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 또 만나요. 휴바.